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이전에 나왔던 자동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죠. 기차를 만들더라도 더 빠른 기차, 비행기를 만들더라도 더 빠른 비행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빠름의 차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미사일과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더라도 적대국보다도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군사 강국들은요, 마20, 전혀 감이 오지 않죠? 마20 정도 되는 미사일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레이더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도의 경쟁. 기업에서도 경쟁 업체보다 더 빨리 시장에 무언가를 내놓을 때 그 기업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백신이 다 떠오르죠. 백신.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할 텐데. 그런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게 되는 제약회사는요,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래요. 그 회사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속도를 더 중시 여기는 것만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 다 속도 강조를 하고 중요시 여기지만 또 우리나라만큼 속도를 또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선교 기간 동안에 하루는 현지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소도시에 가서, 자카르타가 아니었죠? 중소도시에 가가지고 제가 한 크리스천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십 명이 오는 거예요. 수십 명. 저도 뭐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도네시아가 한류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옆집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 집으로. 제가 막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두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축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뭐 바디 랭귀지를 막 동원하고 여러 가지 막 문자를 쓰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소통은 되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한 청년이 저를 유심히 보면서 너무나 반갑게 막 맞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바라보니까 너무 환대를 막 해주는 거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몇 년 동안 부산 항만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거예요. 노동자로. 부산 항만에서. 한국어도 곧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반갑다라고 저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국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그래도 몇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말을 했냐면 빨리빨리가 떠오른다는 거, 빨리빨리.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 일을 할 때도 빨리빨리, 청소를 할 때도 빨리빨리, 누구와 갈 때도 빨리빨리, 막 지하철을 탈 때도 빨리빨리,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빨리빨리. 자기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먹으라고. 너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인도네시아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에서의 경험은 빨리빨리로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로 맞춰진 것만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빨리빨리 문화는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뭐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잘 터집니까?
선진국에 가도요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이렇게 잘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유료예요. 우리나라는 뭐 큰 빌딩, 뭐 큰 빌딩이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요즘에는 뭐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잖아요. 속도도 대단히 빠르죠. 동영상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달을 했죠. 여러분 총알 택시 들어보셨죠? 총알 택시. 외국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총알 택시다. 타보셨습니까? 또 퀵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퀵 서비스. 빨리 가야 돼. 로켓 배송. 와 무서워. 이거 어떻게 이 해석을 해드려야 될까? 외국 사람들한테. 로켓 배송. 로켓을 타고 가는 배송인가?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등등등. 우리는 빠른 것들을 대단히 선호하고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선진국에 가보아도요 너무나 답답해요. 막 느려 터진 것처럼 보여져. 일처리가 너무나 느려.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며칠 동안 기다려야만 해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처리가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속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뭐 비행기 여러분 갈아타는 경우가 있죠? 터미널이 있잖아요. 비행기도 갈아타는 비행기 잘못하면요 다른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또 물건을 빨리 받아보려고 당일 배송으로 물건을 시켰어. 자신이 주소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요 다른 곳에 그 물건이 가 있어서 결국은 빨리 받아보려고 했는데 더 늦게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걸. 따라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방향입니다. 바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목표 지점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즉 어디로 가야 하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즉 레이스 달리기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 100m 달리기와 같다. 레이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100m를 뛰는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100m 어떻습니까? 이 결승전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지만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뜁니다. 그 10초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훈련한 거예요. 10초 금방 지나가죠. 다시 우리는 돌려봐야 돼 막 어떻게 뛰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그들은요 중간에 누구와 대화를 안 해요. 또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먹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 10초 동안에는요 또 뒤돌아가지도 않아요. 다만 목적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나갈 뿐이죠. 여러분 이제 100m 경주를 앞두고 이제 딱 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시선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옆에 보지 않죠. 옆에 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목적지의 시선을 고정해서 온몸을 다해서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목적지와 같은 방향이란 거예요. 즉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지 누구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지 신앙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나와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Fixing our eyes on Jesus. 픽싱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픽싱. 픽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고정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두 눈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라. 여러분 눈에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쪽 눈만 고정하지 말고 양쪽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시선이 그리스도께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지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요. 즉 돈, 명예, 권력, 지식, 쾌락, 자녀 등으로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의 삶으로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한쪽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한쪽 눈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쾌락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돈, 명예, 권력을 바라보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실을 가진 자처럼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눈 모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즈라고 복수형으로 분명히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즉 신앙생활의 목적지로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여러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 분의 목사님 제가 설교집을 보고 제가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이래요.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혹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잖아요.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도 다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도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어떨까요?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만족이 될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자기가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꿈이다. 진짜 갑부가 되었다고 칩시다. 만족이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도 아시아 최고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정말 또 아시아 최고가 되었다. 최고 갑부가 되었다. 그 사람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을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많은 소유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하겠죠. 뭐 정치권에서 어떤 법을 제정한다 또 어떤 법안을 제출한다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면요 항상 불안불안할 거예요. 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모아보기만 했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고 그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많이 희생했기에 주변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보게 되면, 돈만을 악착같이 모았던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아니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내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찔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겼어. 그 재산을 남기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헐뜯는 과정들도 제가 봤어요. 이제 왕래도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계실 때는 잘 이렇게 뭉치고 다녔다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 정리를 안 해놓고 갔나 봐.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수가 됐어, 원수가.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남기지만 않았더라도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마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여러분 많이 버세요. 정당하게 많이 버세요. 돈이 있어야지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베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돈 자체를 이게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즉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종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인생은요,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돈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결말에 이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느냐? 뭐 자녀, 뭐 권력, 명예 다 있는데 왜 돈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 많이 받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왜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돈이에요, 돈. 명예, 돈이에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게 새해를 맞아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 장차 가게 될 본향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은요, 7, 80년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휙휙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보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목적지가 다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지만 이 강단에서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옆에 앉아있잖아요. 너무나 닮아있어. 신기해. 참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어. 마치 온누이처럼 느껴져.
부부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요 남이요 남, 부부는. 그런데 20년 이상 살아온 이 부부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는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식성도 닮고요 성격과 분위기조차도 닮습니다. 분위기도 닮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의 리버풀 대학 연구진은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닮아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었어요. 그 근거는 얼마나 자주 웃느냐 또 찡그리냐에 따라 특정 얼굴의 근육과 주름이 당기고 펴지면서 결정이 되는데 오래오래 살수록 부부의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져 결과적으로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즉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 웃고 즐기잖아요. 서로 여러분 부부가 그 행복한 가정은요 막 웃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도 같이 웃으니까. 반면에 불행한 부부는 서로 싸우거나 인상을 많이 쓰기에 주름이 많은 느는 얼굴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인상이 좋은데 남편이 막 우락부락하다? 의심해 봐야 될 부부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둘 다 밝거나 밝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저와 아내도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하고 너무 닮았다.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왜 들을까요? 신혼 때는요 안 들었어요. 너무 틀려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닮았대요. 어느 순간 얘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어찌 닮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아, 그분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거친 말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또 반면에 나에게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들이 또 있죠. 나에게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배려, 섬김, 사랑, 기도, 격려, 위로, 헌신, 하나님 중심의 삶 등등등등.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예수님이 가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하도 바라보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언행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안에서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불신자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 아니,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인생,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야, 그분 안에는 뭐가 있긴 있나 봐. 말은 못하겠지만 뭐가 있긴 있어. 달라졌어. 그러면서요, 나한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즉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한눈을 팔다 보면 신자이면서도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의 냄새가 나.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우 이 교회만 다니지 나랑 별반 차이가 없어. 불신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할까요? 교회를 나오려고 할까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나라는 존재가 우리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전도 사역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 나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려고 한다.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 여러분, 이 큰 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게 신자인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소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있다고 결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더 꼬여, 일이 잘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 환란을 동일하게 만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낙심이 확 오면서 우리 시선이 여러분 예수님께만 가지 못하고 또 한눈 파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즉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가까운 누군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있죠. 뭐랄까요? 사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만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 고정이 잘 안 돼.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되는 나머지. 즉 영적으로 시험이 들었다고 해야만 할까요? 영성이 무너짐으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자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자라면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이 더 악화되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게 되므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싶잖아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싶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즉 코로나 상황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만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할까요? 3장 1절 계속 보여주세요.
3장 1절의 시작은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3장의 시작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장과 지금 2장 마무리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아무데나 쓸 데가 아니야.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앞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결론이 바로 3장 1절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마지막 절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귀에 의해서 세 번씩이나 시험을 받으셨죠. 세 번만 받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수모를 당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환난 끝에 죽기까지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셨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게 되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무게 이상을 간직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이 3년이었다, 뭐 3년 동안에 얼마나 뭐 고통을 당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 그 이상의 무게를 감당했던 분, 담당했던 분이 바로 누구였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난을 당하셨어.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기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뭐 고기의 전문가, 육고기 있죠, 육고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전문가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전문가, 평을 한다. 뭐 육즙이 있고, 이건 질기고, 이거는 뭐 등급이 좋고 낮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고기를 사랑하는 분이어야될 것 같아요. 고기를 먹어봐야죠, 자기가. 씹어봐야 되겠죠.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죠. 야, 그분은 전문가니까. 하루에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됐나 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 자체를 먹지 않아. 채식주의자야. 고기를 논한다. 사람들의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뭐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고기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온갖 고난을 다 당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 그분은 이미 다 겪으셨어. 수치도 겪으셨어. 아픔도 겪으셨어. 그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호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를 영어성경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12장 3절에 나와 있던 예수를 바라보라, 12장 2절에 나와 있었죠. 그때도 Fix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했잖아요. 여기도 Fix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즉 너희 생각들을 예수님께 붙들어매라. 생각들이 많잖아요. 생각도 여러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들입니다. 생각들. 한 가지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붙들어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조차도 관심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예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분들도 어떤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예수를 생각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육체가 단단하고 건강해지려면요, 아플 때 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소 건강할 때 운동해서 몸을 챙겨야 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를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평상시에 예수를 생각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었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하고 예배를 사수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되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계명공동체 모든 권속들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고요. 금년 한 해 또 한 가지,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이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랑 같은 뜻이에요. 그럼 앞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 다 그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